BTN 불교 라디오 울림의 대표 장수 프로그램들이 100회를 맞았습니다. 은가은의 티키타카, 로맨틱 라디오 양지원입니다. 별사랑의 별하나 사랑둘이 100회를 맞아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최준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라디오를 듣고 계시고 2021년 봄 개편을 통해 BTN 라디오 울림 청취자들과 첫 만남을 가진 BTN 불교 라디오 울림의 새 대표 프로그램 은가은의 티키타카, 로맨틱 라디오 양지원입니다. 별사랑의 별하나 사랑둘 새 프로그램이 이달 100회를 맞아 청취자와 함께하는 특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난 1일 새 프로그램 중 가장 먼저 100회를 맞은 은가은의 티키타카는 애청하고 있는 붓다회 정기 회원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DJ 은가은 씨는 사연에 맞는 음악과 음식을 추천해온 코너에 이날 하루 방청객을 스튜디오로 초청해 직접 준비한 음식을 대접하며 100회 특집의 기쁨을 나눴습니다. 이렇게 100회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항상 참여해주시고 즐겨주셔서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200회, 300회 잘 부탁드리고 저 응디도 여러분들 200회, 300회, 1000회까지 갈 때까지 여러분들 월요병을 잊게 해주는 즐거운 2시간 보낼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7일 100회 특집 방송을 진행한 별사랑의 별하나 사랑둘도 2년간 함께한 청취자들을 스튜디오로 초대했습니다. 스튜디오에서는 별사랑의 특별 음악 교실을 개최해 노래를 함께 배우고 DJ 별사랑 씨의 특급 라이브를 즐길 수 있는 무대를 마련했습니다. 그 어느 곳에서도 느낄 수 없는 감동과 재미와 이런 생생한 소통을 할 수 있는 건 정말 저는 BTN 라디오 울림 오직 별하사도에서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100회가 여러분 덕분에 여기까지 잘 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별디 잘 부탁드리고요. 로맨틱 라디오 양지원입니다는 지난 16일에 100회 특집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스튜디오에는 DJ 양지원 씨와 함께 그룹 뽕사 활동의 전 멤버가 총출동해 고품격 라이브로 무대를 채우며 환상적인 케미를 선보였습니다. 아, 정말 여러분들의 이런 사랑 덕분에 네, 로맨틱 라디오가 100회를 맞이할 수 있게 된 것 같고요. 앞으로도 100회, 1000회 네, 승승장구 오래도록 장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BTN 라디오 울림 청취자들의 퇴근길을 책임지고 있는 3명의 간판 DJ는 100회를 기해 전국 애청자의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진행자가 되겠다며 다시 한번 각오를 다졌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